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하드코어 야생 198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우선 이번 1차에는 제가 지난 1차 하겠다고 했던 여러가지를 좀 미리 해놨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염소를 집에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뭐 수족관을 넓히는 등등의 일을 했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른 걸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재 버전이 21W18A인데 지금 20A까지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녹화의 기준으로. 근데 19A에서 한 단계 위에서 좀 이상한 패치를 했어요. 이상한 패치를 해가지고 양초랑 초랑 그 번들 꾸러미가 없어져 버리는 패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얘기로는 제작만 못하는 거다 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정말 높은 버전 쪽에서 이 꾸러미랑 초가 없어져 버리는 거가 돼서 뭐 맵에 버그가 걸릴까봐 중요하잖아요. 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없어지면서 버그가 걸릴까봐 한번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꾸러미로 얼굴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고장났어. 뭔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것 같진 않은데 뭐 때문에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고장나 있어요. 이거 언제 업데이트한 건지, 칼이 늘어난 건지 뭔지 모르겠어. 자, 20A 쪽으로 넘어왔고요. 와, 불안한데 가봅시다. 이게 이제 중요해. 나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버그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 초랑은 남아있다. 나만 있어? 인벤토리 안에 있어? 근데 원래 제작이 가능했었던 건데 제작법이 없어지고 제작도 안 되게 바뀌었나봐요. 와, 있는 건 안 사라지나 보다. 다행이다. 어차피 내가 요즘 찍는 게 훅훅훅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업데이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초랑 꾸러미가 다시 나올 때쯤에 쓰면 되겠네요. 맵에 오른 안 걸리겠다. 와, 아, 업데이트 하면서 할 수 있어. 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했거든. 까딱 잘못하면 맵 날려버릴 뻔했어요. 아, 맵 업데이트 못할 뻔했어. 날리는 것까진 아니야. 업데이트 못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 먼저 볼게요. 염소. 이거 염소가 좀 대박이라고 해야 될지, 오,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세요? 저 엄청 박치게 합니다. 얘네가 뭉쳐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제가 얘네가 점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안 돼서 여기서 가둬놨거든? 그랬더니 엄청 때려! 얘네 그 울부짖는 염소입니다. 그 소리 지르는 염소. 이거 그때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자막 표시를 키면 좀 더 소리 구별이 쉬울 것 같다, 그 염소가 두 종류잖아요, 두 종류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맞더라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염소가 울부짖음, 이 울부짖음이 일반 염소한테는 없는 것 같더라고. 얘네들도 약간 박치기를 하려고 그런다. 좀 불안한데? 자, 지금 보이죠? 울음밖에 안 되는 거. 혹시나 구별이 소리만으로는 어렵다면 소리 자막을 키시는 걸 저도 굉장히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알았으면 완전 편해서, 나 은근 오래 걸렸었거든 그때. 그때 잘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걸렸었는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구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아마 지옥에서 좀 교배를 시킬 것 같아요, 계속. 게다가 이쪽이 약간 스폰 청크 쪽이라서 제가 없어도 시간이 흘러갈 거라 염소가 죽어버리면 죽는 것도 못 봐버리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나중에 조명 작업이 끝나서 몬스터 스폰 자체가 좀 안 된다고 느껴질 때쯤 염소를 풀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배 좀 많이 시키고요. 한 마리만 풀어줄게요. 어디로 가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죽을지도 좀 궁금하긴 해가지고 여기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마리 정도만 산에다가 풀어놓을 건데, 뭐 실제로 여기가 내가 약간 한국맵 쪽으로 느낌으로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맵에서 한국 그 산에 뭔가 염소가 풀어져 있는 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또 마크적인 요소는 또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생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고 한 마리만 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교배시켜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옮기게 돼요. 한 마리는 박물관 쪽으로 옮길 예정인데요. 미리 좀 해놨는데, 아니 그 이 영상을 삽입할 순 없을 것 같아서, 삽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쪽에 마인크래프트 계정이 있거든요? 공식 계정? 그 공식 계정에서 재미난 걸 올렸더라고. 염소가
그 점프에서 올라가는 특성과 그리고 오르락이랑 내리락 하는 특성 때문에 염소를 이용한 미니게임 같은 거를 좀 영상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봤어. 저게 뭔가 실제로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영상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되는 거 될 것 같은데 하고 따라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을 한번 박물관에다 적용시켜보려고 합니다. 염소가 알아서 점프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왜 멈췄죠? 뭐하냐? 이게 저도 제가 해봤다 했잖아요. 미리 해봤는데 조금 그게 좀 있었어. 얘가 얘 기분 파라. 얘가 점프를 안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 파인데? 한 번에 설치하고 봅시다. 보자. 일부러 칸도 늘려줬거든요. 뭔가 모자란가 싶어서 늘려줬는데 이상하다? 좁은가? 아, 나 근데 아닌데. 나 20A에서 테스트한 것 같은데? 염소 점프하는 거 보는 거? 이상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이상한 게, 진짜 점프 잘하거든? 얘네? 제가 지난 회차에서 염소를 볼 때 이야기했었는데, 끈에 걸리면 점프를 안 하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 근처에 점프할 만한 요소가 없어서 안 한 것 같더라고. 지금 여기가 울타리에 묶여있긴 하지만, 끈에 묶여있긴 하지만, 이 옆에 쪽에 충분히 올라올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 점프 되게 많이 해. 점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점프 자체를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끈을 안 묶어도 점프는 해요. 이동했다 이동했다 이동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염소 확인하는 사이에 이동은 좀 했다. 내가 딱 왔을 때 바로 날 치려고 해서 그런가? 바로 뭔가 오는 느낌이 있긴 한데, 혹시 몰라서 아기 염소를 데리고 왔어요. 아기 염소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 다르긴 다른데. 오야, 맵핑을 해버리네? 어디가? 여기에 아빠 염소 있어서 못 도망갈 텐데. 부모 염소가 아기 동물은 부모 동물이 있으면 근처에 있거든. 자, 자, 그만, 그만. 보자. 오, 얘는 움직인다. 아기 염소는 움직인다. 오, 얘도 움직인다. 오, 뭐야? 오, 아, 정말 이때까지 기가 막히게 그냥 안 움직인 것 같기도 해. 점프를 안 하네? 할 것처럼 하고 절대 안 하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다?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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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네? 근데 원래 뭐 유리... 친화자 스미처가 낮았네. 어때? 하니? 넘을 거니? 왜 거기서 점프를 해? 반블럭! 야,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굳이 반블럭 아래서 한다고? 딱 한 번만 더 볼게요. 점프만 딱 한 번만. 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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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근데 반블럭 아래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저거 약 올리는 거야. 방송을 좀 아는 염소네. 와, 야, 됐다 됐다. 짜증나는 염소는 넘어가고 여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도 짜증나는 게 자꾸 떠요. 아, 미치겠네. 아니, 나 왜 박물관 쪽에 슬라임 초크인 거야? 예전에 슬라임 초크 찾을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여기가 지금 공간을 좀 엄청 넓혀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또 슬라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크 빨리 만들어줘. 아래쪽에서 블록 안 나오는 그런 거 양털에서 원래 안 나온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양털을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슬라임 좀 죽여놓고 다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간 아쿠아리움. 여기 왜 근데 여기 없지? 엄청나네. 아쿠아리움 수족관 공간을 엄청나게 좀 더 넓혀놨습니다. 높이도 많이 높였고 좌우도 훨씬 더 넓도록 했는데 뭐 여기서 만족해서 끝나겠다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홀로틀이 더 많이 뜨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는 지금 파란색 아홀로틀도 그렇게 많이 뜨는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는 파란색 아울러트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거다 보니까 아직 무한물 작업을 못했어요. 무한물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징어도 나름 뜨기도 뜨고 아울러트 자체도 안 뜨는 건 아니던데, 지금 발광 오징어가 한 마리밖에 없는 상태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스폰 자체가 아연되는 건 아니라서 아마 이따가 오면, 봐봐 또 나왔다 바로. 나 넓어서 그런가?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방금 내가 안쪽에 나왔는데? 근데 방금 노란 색깔이었고, 잠깐만요. 여기 안에다가 그것도 나중에 바뀐 박을 거예요, 전달체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무한물 작업을 안 해가지고 전달체를 안 박아놓은 건데. 이게 답이 없어. 아울러트리 나오면 여기 열대어가 나오든 발광오징어가 나오든 문제야. 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게 발광오징어가 엄청 많아서 야간투시 안 먹고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봐보고도 싶거든요? 근데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아울러트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언제쯤 보여질지. 지금 이제 아직 오늘 영상 찍을 때는 안 나왔지만 프리딜리진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 올라갈 때는 프리딜리 나왔다는 걸 영상을 제가 찍고 또 그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서 나왔다고 하니까 정식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원래 아울러트를 원래는 그 거기 어디냐 우거진 동굴에서 나오는 걸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스폰 위치가 바뀌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 바뀌면 파란색 아울러트를 찾고 싶어서 업데이트를 좀 나중에, 그 업그레이드를 좀 나중에 할 것 같긴 해. 내 버전은 스트레스 받는다. 원래 내가 좀 하겠다 했는데 좀 늦은 감도 있지만, 늦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좀 많이 보류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지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아울러트 팜으로 씁시다. 방법이 없다. 오히려 다행이야. 오히려 내가 예전에 수족관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 만들고 열대어 넣어놨었으면 종류별로 진짜 멘붕 컸을 듯. 그나마 오히려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또 지난 회차랑 관련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지난 회차에 제가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괭이로 캐는 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냥 광지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회차에 이야기할 때는 광물이 뜨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이 안 쓰일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 광물 뜨는 것 때문에 이 곡괭이 바꾸는 거, 곡괭이랑 괭이랑 바꿔야 되는 거, 얘가 곡괭이로 빨리 캐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괭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역시 제 생각에는 해보니까 제 생각 그때는 틀렸죠. 제 생각에 틀렸었고 해보니까 성급함이 맞아요. 성급함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지금 오히려 좀 괜찮게 보이는 정도예요. 이게 이걸로 빨리 캐는 거, 물론 높은 공간에서 광물 좀 덜 나오는 공간을 찾는다면 나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나 그래도 성급함이 좋을 것 같아.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아니라서.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성급함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비교할 때는 성급함 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 이 왔다갔다 괭이랑 힘들다 해가지고 성급함 설치하고 하니까 아 그래 역시 곡괭이가 마크에서 최고지 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었죠. 뿌리흙이 더 나은 것 같냐고 아니면 흙이 나은 것 같냐고. 댓글에서 뿌리흙이 훨씬 더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 뿌리흙으로 할 것 같습니다. 뿌리흙을 만드는 장치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차쯤에는 그 장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뿌리흙 얻는 장치로 좀 할게요. 근데 뼈가루도 많이 들긴 하는데 뼈가루는 뭐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마무리 멘트를 하기 전에 한 번씩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우와 많이 스폰됐다. 근데 얘네가 많이 스폰돼도 답이 없어. 지금 여기 아울러트를 아까 내가 안 죽인 애들은 계속 남아있거든. 죽일걸? 아울러트는 디스폰이 안 되더라고요. 안 없애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죽을 애들이라서. 여기는 현재 파란색은 안 나왔고, 파란색은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제가 나중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염소
연습 쪽으로 넘어와서 엔딩 찍읍시다. 조금 평소보다 짧을지 아니면 비슷하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조금 적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지금 근데 정말 기대도 좋은 게 이제 199일차를 앞으로 찍게 될 거고 200일차 되면 통계 찍게 될 거라 하드코어 야생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현재 아직 안 나와서, 영상 올라갈 때는 이미 나왔겠지만 제가 찍고 있는 녹화의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프리릴리진이 나왔다는 건 이제 곧 있으면 1.17이 끝나고 겨울 업데이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겨울 업데이트 나오게 되면 동굴 넓어지고 그 아래쪽 Y좌표 넓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우거진 동굴 같은 거 나오고, 아니 점프를 할 것처럼 하고 안 하냐, 동굴 나오고 이럴 거라 아마 조금 더 야생맵에서 보여드릴 만한 요소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좀 시급한 거는 아울러트의 스폰 위치인 것 같긴 하네요. 계속 거기 스폰되면 좀 곤란할 것 같긴 해. 어휴, 얘가 진짜 점프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음 회차에는 점프하는 거 꼭 보여드릴게요. 짜증나네. 일부러 엔딩 멘트를 조금씩 끌어가고 있거든? 한 번을 안 하냐? 왜? 할만한데. 아 약간 지금 끝나간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제발 한 번만 점프해주면 안 될까? 근데 할 기미가 안 보이죠? 안녕히 계세요. 빠빠. X라 해서 기다렸는데 오케이 절대 안 해.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아 끌래 꺼 라고 말하고 좀 기대 중이긴 한데 한번 각. 나 아기 염소 점프하는데 점프를 아기 염소도 안 한다. 각인가 끌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원래는 포기하고 끝냈던 게 맞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198회차가 업로드 순서가 밀려나면서 조금 더 추가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우선 지난번에는 20A로 진행했었는데 지금 프리딜리즌 4까지 나와서 프리딜리즌 4까지 나온 걸로 업그레이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바뀐 점이 많거든.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 이거부터. 자 여러분, 아하, 염소를 제가 넓혀놓고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더니 올라가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제가 올린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점프해서 여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생각보다 점프 잘 하거든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아래쪽에 저번에 뭔가 너무 적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10마리 이 안에 이렇게 다 많이 넣을 수 없는데. 10마리 넣은 건데 방금 전 거, 방금 전 거는 여기 박치기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얘처럼 얘네가 점프하는 모서리 두 개더라고. 위로 올라가는 점프랑 아래로 내려가는 점프까지 해서 모서리 두 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올라가는 모서리인가 보다. 맞지 이 고개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 오씨 뭐냐?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많이 바꿨거든요? 일단은 지난번에 반블럭이었던 것도 바꾸고, 그리고 뭔가 느낌의 높이의 문제인가 싶어서 높이도 좀 일정량으로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거 세 줄이었는데 세 줄 아니고 끝까지 올라가주면 좋지. 세 줄 아니고 두 줄로 바꿨습니다. 여 끝까지 올라가는 거 오늘 끝날 때쯤에 또 확인해봐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내가 안 봐도 내가 여기 근처에 없어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일단 얘네는 잠깐 냅둬놓고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프리즌 4로 넘어오면서 원래 중간중간에 있었던 업데이트인데 염소가 원래 기존에 다른 몬스터를 공격하게 되면 공격을 당했던 몬스터들이 염소한테 반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염소가 만약에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을 안 하게 변경됐다고 하거든요? 보자. 지금 제가 기존에 여기 산에다 풀어놨던 염소가 오! 다른 애들 공격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서 안 풀었잖아요. 야 이거 변경 좋다. 근데 왜 바꿨는진 모르겠어. 나야 좋은데
왜 바꾼진 모르겠지만 괜찮은데요? 이거 나중에 뭔가 팜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공격 안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나? 내가 뭐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식 방법도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데미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데미지.. 어? 어 깜짝아.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로 뭐 잡아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추후에 고민해 볼게요. 좋은 패치가 되었네요. 이거는 원래 생각도 없던 건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패치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좀 애매해져 버렸어. 이 영상에서 이거가 안 된다 저거가 안 된다 말했는데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패치가 다 돼가지고 제가 계속 아울러트리랑 발광오징어가 너무 나온다 이거 스폰위치 바뀌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원래 아울러트리랑 발광오징어가 막 나왔었다면 이제 밝기랑 관련 어? 원래 아울러트리 네 마리 있었는데? 왜 사라졌지? 뭐 그건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밝기랑 상관이 있어가지고 밝기가 어두워야지만 나온대요. 아울러트도 그렇고 발광오징어도 그렇고 발광오징어만 스폰시켜서 이렇게 좀 발광 반짝반짝 거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트를 또 같이 스폰 될텐데 그건 내가 잡아버리고. 근데 조금 애매한 점은 일단은 어두워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여기 보시면 지금 야간출이 없거든요. 이쪽에 횃불 있죠. 이 횃불만으로도 이렇게 밝거든. 이 반대쪽에 있는 횃불만으로도. 근데 완전 어두워야 된대. 이 위쪽 어두운 거는 상관없대. 아래쪽이 어두워야 되는 거라 이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테스트 확인해봤는데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여기 설치되어 있는 차광유리로 이쪽을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차광유리는 이쪽 불빛이 안 나가니까 안 그러면 여기 걸 끄고 보는 건데 그러면 여쪽에 몬터가 생길 거라 내가 그것까지는 감당하기 어렵거든. 자, 이쪽만 좀 꺼볼게요. 너무 뒤에 쪽까지는 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쪽만 한번 꺼볼게. 완전 어둡죠? 그래서 이쪽에서 봐도 봐봐 밝기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 그래서 이제 스폰이 돼야 되는 건데 저도 테스트해보니까 또 오히려 스폰이 안 되는 느낌도 있었어. 근데 아마 이거는 패치 같은 거를 거칠 때마다 바뀔 거라 또 안 되면 또 오히려 늘려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 차광유리에서 어이구 크리퍼. 와 왜 크리퍼 만 생겼냐? 그럴 수가 있나? 터지마 잠깐만요. 이거 정리 좀 하고 얘기할게요. 열대어 떴다. 지금 아까 전에 차광유리 얘기하고 있었죠? 차광유리로 다 뒤덮으면 뒤덮어야지만 이쪽 안쪽에 있는 불빛이 안 나와서 아울로트리랑 발광오징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열대어가 나왔다는 건 스폰이 되긴 된다는 거예요. 이 열대어랑 다른 애들이 원래 많이 스폰돼도 다 아울로트리 잡아먹었는데 괜찮은데 고민해봐야 돼. 아울로트리 안 나오는 대신에 발광오징어도 안 나오니까 발광오징어 못 보고 발광오징어가 나오는 대신에 아울로트리 나올 거라 발광오징어 못 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조금 다 변경시켜 보고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리고 와서 만약에 발광오징어 스폰이 많아지면 좀 수동이긴 한데 발광오징어랑 아울로트 둘 다 스폰되면 내가 아울로트는 일일이 잡아버리면 돼. 그렇게 잡으면서 발광오징어 많이 스폰이 되면 그때쯤에는 이것도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쁘면 그대로 냅두면 되고 아래쪽에다가 안쪽에다가 그 발광식물 같은 거 두면 돼요. 이름 뭐더라? 아 불울렁생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추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인데 한번 보자. 다 떨어졌냐? 아니야! 화이팅! 잠깐만요. 내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된다 했었지. 야 화이팅! 조금만 보자. 친구야 올라가줘. 잠깐만요. 되나? 야 쟤가 올라가면 끝이다. 움직인다. 아니 저 아래도 있다? 여기도 있네. 오 올라갔다! 오요! 보셨죠? 제가 이런 걸 원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이런 걸 원했는데 다행이다. 이거 추가 영상으로 찍은 거니까 오히려 재밌었다.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염소가 이상하게 점프하는 걸 봤고, 잘 만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는 영상이 된 것 같고요. 뭐 이제 만약에 원한다면 정말 위로 쭉 올리는 식으로 만들어도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저는 박물관은 이렇게 만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추가 영상까지 해서 198회차는 정말 여기까지 해서 만족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엔딩 멘트랑 다 했으니까 안녕. 오, 내려왔어.